베키오 다리에서 멀지 않은 아르노 강변에 살바토레 페라가모 박물관이 있다. 생전에 1만 켤레 이상의 구두를 만들었다는 살바토레 페라가모. 나는 그의 장인 정신을 보고 싶었다. 1898년 나폴리 근교의 보니토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살바토레 페라가모. 그는 9살 때 구두 가게에 견습공으로 들어가 구두를 만들기 시작했다. 16살이 되던 해 그는 혈혈단신 미국으로 가는 배를 타고 할리우드로 가게 된다. 거기서 세계적인 영화 배우들의 구두를 만들어줌으로써 유명한 구두 제조자가 되었다. 1929년 미국이 대공황으로 경제가 어려워지자 그는 피렌체로 돌아와 본격적으로 구두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